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 룸TV의 훈입니다. 미즈노 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혹시 뭐 스폰을 받았느냐, 미즈노한테 뭐 그걸 후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의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원은 항상 좋지만 저희는 뭐 바른 소리라기보다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그런 리뷰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추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봉커님의 그 신발이나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뭐 후원 아닌 후원? 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스폰서? 아니 선물? 미즈노 측에서 그걸 받으셔서 리뷰를 하셨던데 그건 저는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일단은 미즈노 모렐리아 최근에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KL 제품인가? 미즈노 모렐리아? 그러니까 KL2 그러니까 KL이 보통 캥거루 가죽이고요. 캥거루 레더2와 그리고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 이거 그 옆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의 축구화를 좀 두 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개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인데 어떤 큰 차이가 있겠느냐? 아니면 어떤 큰 제품의 차이가 있느냐?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말씀을 드리면 이 까만색의 모렐리아 네오 재팬에 착용을 했던 실착용자고요. 여태까지는 모렐리아 이 KL 제품에 제가 접해볼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러냐면 축구화를 사보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최상급의 축구화를 사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점이 어떻게 되냐면 최상급을 사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그 내 기분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 제품을 신으면서 이상하게 이 제품 아래 거 등급을 안 신게 돼요. 이게 그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이는 모렐리아 네오 KL2 이 제품이 가격면으로는 159,000원이고 모렐리아 2 네오 2 재팬 같은 경우는 279,000원입니다. 뭐 말씀드리기까지 뭐 89,000원 89,000원 뭐야? 이거 얼마지? 129,000원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엄청나 큰 가격의 차이의 그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쳐다보진 않았을 제품인데 또 제품이 새로 이렇게 이제 화이트 컬러로 제가 뭐 앞서 이제 리뷰했던 모렐리아 터프 그 제품처럼 새로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봐드리는데 일단 모렐리아 2 네오 제품을 제가 신었던 상태로서 KL을 접했을 때 충격의 느낌이 뭐냐면 아니 축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나이키에서 이제 엘리트 제품 소위 말하는 제품하고 빅토리 그러니까 가장 등급이 아랫나의 제품을 접했을 때 그 충격 정도예요. 뭐 나이키를 좀 아시는 분 아니면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이제 표현에 대해서 충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품에 대한 그 설명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설이 좀 길긴 한데 그 메이드 인 재팬은 매우 좋아합니다. 재팬은 싫어하지만 그래서 그 제품이 축구화를 볼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축구화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데는 아 이유가 있구나. 이 친구들 참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외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화면상에 보여주는 출력이나 이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모양으로 보이기에. 근데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 보자면 일단 신었을 때 착화감 자체가 매우 크게 다릅니다. 네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려다 말았나 했나 모르겠는데 축구화 전체에 이제 쓰여진 컨셉 자체가 리빌드 프로젝트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미즈노의 그 고유의 그 특유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축구화에 대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우려내면서 최신 기술의 소재 또는 그런 컨셉들을 잘 우려낸 축구화예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외양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고전적인 축구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화를 했을 때나 가죽이 느끼는 경량성이나 피팅의 착화감이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아웃솔 같은 형태에서도 굉장히 경량화가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을 빼서 안을 보고 만약 비춰드리자면 중창이 없는 형태예요. 거의 이 아웃솔 자체에 미드솔부터 끝부분에 대한 축구화 스터드 강화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얇게 돼서 또 앞부분을 구부릴 수 있고 탄력을 줘서 추진력 얻을 수 있는 형태까지 완벽 갖추면서 경량화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렐리아 네오 KL로 넘어오면 완전 달라요. 그런 컨셉의 축구화가 아니고 예전 그대로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면 뭐 2003년이
2002년에 졸업했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축구와 그리고 90년대 축구와의 고전적인 그런 축구화의 기본적인 모델 형태고요. 이 축구화를 꺼내서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안에 중창이 통창으로 큰 그 이제 딱딱한 아웃 중 미드솔이 있고 그 바깥에 또 하드한 아웃솔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옛날 컨셉에 말 그대로 튼튼하고 기본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구화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네오하고 이거를 신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첫 번째는 피팅감의 완벽한 구별된 차별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더 가볍고 라이트웨이트 그리고 보통의 착화감을 발에 핏한 느낌을 최대한 줄 수 있게 얇고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컨셉에 메이드 인 제품이라 이름을 붙여서 말 그대로 그 가치가 좀 있는 축구화라면 반대로 넘어와서 이 모렐리아 네오 KL 같은 경우는 좀 둔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가죽에 그런 축구화 형태의 발을 감싸는 느낌의 축구화고 그 느낌의 축구화로서 네오에 비하면은 무게 자체가 좀 무겁고 통창이긴 하지만 축구화 자체의 기능성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펜이라는 제품은 정말 차별화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왜냐면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모렐리아의 네오 이 KL 제품이 아마는 기준이 표준이거나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미주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표준적인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걸 축구화하는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의 축구화였다고 생각하지만 네오하고 비교해서는 일단 이 중족 부분의 가죽의 착화감이 진짜 틀려요. 왜냐면 여기가 좀 더 훨씬 두껍고요. 네오 KL이 그 둔탁한 부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큰 차의 착화감을 주는 부분은 이 아웃솔하고 이 뒤축 부분의 쿠션이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 KL 같은 경우 내장형 축구화로서 이 안에 딱딱한 부분을 보조해서 발을 고정시키고 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디자인이나 소재가 설계되었다면 네오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외부, 그러니까 익스터널이라고 그러죠. 외부 형태의 아웃솔을 쓰면서 안에는 더 얇고 푹신한 형태의 덧댐을 해서 그 자체로서의 뒤축의 안정성과 가벼움을 그대로 착화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적인 착화감의 그 이제 그 뭐냐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발목에서 이 뒤쪽 부분 완전히 그 부분의 차이를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약간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네오가 미주노를 제가 별로 좋다고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족부에 좀 통증이 와가지고 이 끈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시트 락다운이 거의 엄청 잘 되는 타입이라 그것 때문에 통증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좀 이게 봉코님 따라가면 안 되는데 봉코님 말처럼 진짜 일본 사람들이 축구하나 미주노 축구를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옆에 봉코님이 좀 계시는데 약간씩 웃고 있긴 하거든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의 느낌 뭐냐면 축구화를 진짜 이 네오가 잘 만들었구나. 옛날에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약간은 조금 비웃었는데 이 KL 보면서 진짜 웃기게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했어요. 와, 이 그 네오 이 재팬 그 모리에토 네오 재팬 이게 물건은 물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여러분 네? 반값이 더 두 배나 더 비싼 겁니다, 여러분. 15만 9천에서 27만 9천원이니까 거의 반값 정도 비싼 거 더 비싼 거 그때 두 배가 비싼 거죠. 두 배 값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고 이 아웃솔의 텅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오 자체 훨씬 부드럽고 경량성에 대한 부분이 잘 고려되어 있고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러면 차이가 있어. 이게 다 좋은데 왜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 KL에서 네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격의 축구화하고 우리가 이 축구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은 15만 9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15만 9천원을 들고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지금 모렐리아 네오 KL 수준의 축구화를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 가죽의 수준 축구화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예산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 제품이 여러분이 지금 신는 다른 고가의 제품이랑 비교해서 창 자체가 무겁고 통창이고 착하면 뻣뻣할 수 있지만 미즈노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축구화에서 기본적으로 에센셜하게 느낄 수 있는 착화감을 주는 거는, 이 축구화 가격 대 성능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비교해 보셔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축구화를 여러 가지 브랜드나 제품에 사려고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을 한번 올려놓고 다른 가격, 이 가격대에 다른 브랜드 축구화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훨씬 더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이제 캥거루 가죽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었을 때, 뭐, 이 부분은 일본식 축구 아니면 미즈노 축구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발목을 모아서 거의 핏을 발에 가깝게 해서 발을 모아서 핏을 완벽하게 해주는 부분의 디자인이라 이 앞부분은 사실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핏을 하고 이 중간 부분에서 발을 잡아주는 부분에 대한 그 축구화의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요. 단지 하나 이야기하자면 축구화의 중첩부 부분의 가죽이 처음에 신었을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좀 뻣뻣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미즈노 축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락다운 시스템, 끈에 대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서 나가서 발을 락다운 시스템이라 이 양쪽에 지금 끈을 두 개의 그 신발통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새는 확실하게 디자인이 이제 발목 부분에 하고 이제 그 뭐냐 발 부분에 연결돼서 부분에 이제 좀더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인솔 같은 경우도 중창 미드솔 부분이랑 아웃솔 부분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비로 좀 중창, 그러니까 인솔이 좀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만족스럽지 않나. 단, 좀, 걱정되는 부분에 단 하나는, 안쪽, 뒤꿈치 부분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장형 힐컵 자체가 좀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안쪽으로, 이 안쪽, 제가 지금 손가락 표시한 요 위쪽 부분에, 애킬레스나 이쪽 부분의 위쪽이 아니라, 안쪽 부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약간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안쪽 자체가 좀 하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빼면, 정말, 괜찮은 수준의 축구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드 플레이트의 축구화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맨땅에 신을 수 있나 모르겠다.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터드 아웃솔을 봤을 때는 맨땅에서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터드의 마모가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식 그 화산토 토양이랑 한국의 그 황토질의 보통 운동장의 토양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마모가 쉽게 날 수도 있지만 이 하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은 잔디나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터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드스터드가 조금 필요하고 중창 부분이나 외부 충격도 발을 보호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할 만한 축구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총 정리를 좀 해서 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모렐리아 네오2,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나 극찬에 대한 걸 주변에 봤을 때 약간 좀 평가절하해서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렐리아 KL2 제품을 보고 나서는 와, 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괜히 붙여서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구나. 좀 많이 뭐이 시국에? 아니 뭐이 타이밍에 뭐 일본을 물고 빤다고 말씀하시나? 말하냐? 너 매국 노냐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제품 상태로만 보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오2 제품이.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느꼈던 거, 모렐리아2 네오 재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퀄리티면 그래도 신어볼 만하다 라는 느낌을 더 만들게 된 제품이고,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KL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땐 모렐리아2가 훨씬 진짜 잘 만들었지만, KL 제품을 타사의 다른 브랜드랑 캥거루 가죽쿤에서 이걸 비교해 봤을 때이 가격대 제품을 찾는다면, 이 제품은 이 제품대로 되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격 차이의 큰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 제품에 혹시라도 비교하면서 디테일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셨으리라, 되셨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모렐리아 제가 오늘은 혹시라도 KL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구매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모렐리아 2 네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뭐이두 개의 내 제품 내에서 비교가 좀 되면서 어떤지 한번 느낌이 전달이 잘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모렐리아 네오 군 내에서도
일단은 이런 다른 두 가지의 스타일과 제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 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뭐 가지고 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